이순희 작가는 저기 한복을 가지고 개량 한복 손으로 내가 어느 날 만나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이 양반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림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림 안 배워도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색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좋아 보세요. 좋아도 아주 똑똑하고 이렇게 좋아. 좋아도 엄청나게 잘 이루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 배울 거 없다. 있는 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작년에 나오고 그래도 나는데 엄청 잘 하시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 네. 저 선생님 왕 선생님 저희 집에서 여기 덕성역에 갈 거기 있어요. 아, 그 선생님. 멋있네. 토끼도 멋있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순희 작가입니다. 작년과 못지않게 아니 더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조끼도 네. 이렇게 안감하고 요거는 이제 옛날 한복 할 때 넣는 네. 갑사 네. 한복 천을 안감으로 넣어봤어요. 이렇게 모시에다가 요즘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일상복으로도 많이들 네. 입으세요. 퓨전 그 식으로 네. 만들었기 때문에 봤을 때는 좀 과한 것 같아도 착용해서 입으면 그래도 다 괜찮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가 완전히 그 포인트네요. 네. 천연 염색, 뭐 이제 약간 모시. 제가 이제 워싱 한 건데 물을 한번 들여서 다시 또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들여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저도 요 컬러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제 햇볕 가리게 가려주면서도 이렇게 시원해요. 요것도 이제 못인데 약간 못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예요. 네. 굵은 못인데 요건 제가 이제 황토 물 드렸고. 요것도 물 드렸고. 제가 네. 요 빗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엄마다에 포인트로 딱 빗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 쪽빛, 그 네. 유명한 쪽빛. 예. 아, 거기. 이런 색깔과 네. 핑크색. 요거는 이제 미싱으로 이렇게 네. 받고 요것도 이제 이번에 달라진 게 이거네요. 비즈. 비즈. 요거는 이제 염색하지 않은 그냥 생지. 삼배 같은. 네. 삼배 느낌의 이제 생지. 아, 이거는 노리개라고. 요것도 예. 요건 노리개예요. 요것도 노리개. 아, 이거는 골무? 예전 옛날에 골무 노리개. 네. 아, 이거는 무슨 웨딩 드레스 같은 느낌이 나는. 색도 한복 입었을 때 제 옷이 네. 옷으로다가 민화 그림을 표현한 작품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수도 놓으셨네요. 네네. 이거 좀 화려하다. 보라색에 네. 노란색. 이게 은근히 어울리거든요. 여기다. 컬러가 그래도 이것도 괜찮아. 여기다가 세상에 디테일이. 그건 이제 다 실크예요. 그니까요. 네, 오늘 이제 실크로. 이렇게 완전히 퓨전. 네, 요 퓨전 스타일로 실크죠. 이것도 다 조각이에요. 이제 저기 조끼, 조각 조끼. 그림같이. 조각 조끼를 이제 이렇게 다 만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거든요. 천을. 귀엽다.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가방이죠. 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것도 다 제가. 너무 예쁘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한땀 한땀 네. 한 거를 이렇게 삼배를 이렇게 워싱해가지고 부드러웠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입으면 부드러워지게 광목하고 네. 천을 여러 가지 천을 갖다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봤어요. 아, 치마에 네. 스토리가 있어요. 네. 와. 이거는 좋다. 정말 그러게요. 이거 보세요. 많은 수고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피면은 얼마나 넘겠어요? 글쎄 이게 한 80, 한 230 와, 센치 정도 될 수 있는 말기 치마예요. 명품 아닌가요? 소품이 많이 나갔습니다. 아, 선생님 요거 한번 해드리고 올게. 이렇게 헤어밴드도 되거든요. 이렇게 헤어밴드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묶을 수도 되고. 아, 이렇게. 또 이제 요거를 스카프. 네, 이렇게 다용도로 에코팩 아, 이런 식으로 이 용도가 그것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댕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말이 댕기다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묶었어요. 아까 리본으로요? 그냥 이렇게
꾸미는 거. 꾸미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저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색동이 세계적으로 막 알려져 갖고 구찌에서 우리 색동을 좀 약간 또 이렇게 모방해 갖고 만들었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